그래. 아. 이편 시작이 맞습니까? 네. 예.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이게 어려운 대목인데. 아, 저 오늘은 제가 기침이 계속 나서 딴 선생님이 아, 그래요? 읽어주셨으면 제가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네. 예. 유란시아, 저희 편. 하나님의 성품. 사람이 가진 가능한 최고의 하나님 개념이 최초의 무한한 성격자에 대한 인간의 개념과 이상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 신분을 구성하는 신다운 성품의 어떤 특징을 연구해도 좋고 이것은 유익할지도 모른다. 레바논의 미가엘이 준 다양한 가르침에서 그리고 육신을 입은 그 훌륭한 필사생애에서 펼쳐진 바와 같이 아버지를 계시한 것을 보고서 하느님의 성품을 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을 하느님의 아이로 보고 파라다이스 창조자를 참된 영적 아버지로 우러러 본다면 사람은 또한 신의 성품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느님의 성품은 최상의 개념이 계시된 데서 연구할 수 있고 신의 신분은 숭고한 이상을 묘사한 것으로서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의 성품이 온갖 계시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를 깨우치고 영적으로 교화시키는 것은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기 전에 전과 후에 나사렛 예수가 보인 종교 생활을 이해하는 데서 발견해야 한다. 육신화된 미가엘의 일생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계시의 배경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관계된 어떤 개념과 이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애써도 좋고 이러한 개념과 이상은 우주 아버지의 성격의 성질 및 신분에 관한 인간의 개념을 더욱 분명하고 통일하는데 아마도 기여할지 모른다. 질문 있습니까? 아,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아, 사람이 이 책에서 어딘가 나오는데, 사람이 지식을, 그러니까 안다는, 뭐를 안다는 지식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과학적인 방법. 또 하나는 체험하는 방법. 네, 이두 가지가 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될 거예요. 한 곳에 치우치면은 극단이 돼서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철학 이게 사실을 확인할 때 예를 들어서 망고가 무게는 얼마나고 색깔은 얼마나 되고 언제쯤이면 얼마나 나무에서 딴 다음에 언제 얼만큼 지나면은 단맛이 생기고 어쩌고 그거 아무리 사실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망고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뭐 덤덤할 거예요 반응이. 근데 잘 익은 망고를 하나 한입 깨물어서 주시한 거아 그거 한번 한입 먹어보면 아 이게 망고로구나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사실적인 표현하고 하나는 체험하는 거하고 이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서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하나님이 어떻고 뭐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그 머리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미가엘이 수요생활을 한 곳에 가서 어떤 생활을 살았는가, 어떤 일생을 살았는가를 보는 게 제일 좋겠다. 망고를 한입 배 먹어야 망고가 뭔지 이해를 하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본 적도 없고 이해가 안갈 텐데, 이해를 최대한으로 잘 하려면 그 수요 아들로 오는 미가엘의 일정을 한번 봐라. 그런 얘기예요. 교수님, 예. 여기에 0.2의 그 중간점에 보면은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기 전과 후에 나사렛 예수가 보인 종교 생활을 이해하는 데서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신이라는 걸 충분히 의식하기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졌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 종교 생활을. 전에는 예. 사람으로서 최대한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신인지 몰랐는데 교실 바닥에 뭐 선생님 뭐 그림도 그리고 선생님 얼굴을 그려놨다. 네. 야단 맞잖아.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어렴풋이 자기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전 신이라는 걸 의식하기 전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부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죄가 있다고 누가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죄를 지은 잘못이 있다는 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야. 증거를 대라. 증거를 보여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퍼펙트하게 자기가 살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죄 지은 걸본놈 있으면 나와봐.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최대한이죠. 이게 수렴한다 그러는데 거북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첫날에는 반 가고 그다음 달엔 곧 나머지의 반 가고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시간을 무한으로 주으면은 결국은 거기 목적지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북이가 한 점이 아니고 몸뚱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수학에 나오는 리미트 개념인데 결국 극한에는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신다운 생활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걸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아무도 못 나가죠. 증거를 대라. 네,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네. 질문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자기가 신이라는 거를 의식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잘못할 리가 없지요. 예. 근데 항상 사람으로서 살았고, 이따금 필요에 따라서 그랬는지 모르죠. 예. 신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에 조절자가 있으니까. 이상하게 예. 질문 또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인간이 가진 하나님 개념을 확대하고 영적으로 높이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필사지성의 제한된 능력에 엄청나게 지장을 받는다. 사람의 유한한 필사지성에게 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영적 의미를 제시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 신뢰를 들거나 비유할 목적으로 쓸수 있는 자료가 빈곤하여 과제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우주 아버지가 수여한 조절자가 필사지성 속에 깃들고 창조 아들의 진리형이 그 지성에 깃든다는 사실이 아니라면 인간의 하나님 개념을 키우려는 우리의 온갖 노력은 거의 무익할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 개념의 확대를 돕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신성한 이 영이 계신 것을 믿고서 하느님의 성품을 인간의 지성에게 더 묘사해 보라는 명령을 나는 즐겁게 실행한다. 예,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래도 조절자가 각 사람 속에 계시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쓴다. 즐겁게 실행한다. 예. 너희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아,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조각이 있으니까, 희망을 걸고, 실행을 하는 거. 노력을 해본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조절자가 도와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걸 수학적으로 겨우 해봤죠. 인도 사람이 0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인도 사람이 0이라는 개념. 돈을 보면 플러스고 빚을 지면 마이너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니다. 그냥 0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개념을 제일 선명하게 쉬운 게 무신론자한테 이게 무한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인피니티. 아, 여기 이제 나오네. 계속 읽어주세요. 여기, 교수님, 저기 좀 예. 엉뚱한 질문 같은데요. 0이라는 것을 영적인 생각이라는 예. 것을 볼때그 영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어떤 범위로 봐야 될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영적인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산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마음, 생각, 뭐 이런 것일까요? 영적으로 영감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일까요? 아니면 성령을 받는다는 이런 것일까요? 영적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부터 영적인 걸까? 동물들은 물론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것을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영역이 없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제 그 영역이 있잖아요. 지식도. 그래서 영적이라는 걸 과연 내가 뭐 아침 묵상을 한다, 기도를 한다 하면 이게 영적인 것인지 그럼 제가 조금 너무 맥랑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예, 좀 그런데요. 영의 모습이죠. 예. 근데, 영이라는 거는 조절자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물론 인격을 먼저 줘야 됐고, 인격은 날 때부터, 갖고 타는 거죠.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절자는 하나님의 영인데, 보통 대여섯 살쯤 되면 온다. 그게 하나님의 조각이고, 하나님의 조각은 하나님부터 나왔으니까, 결국은 거기로 돌아간다. 아, 근데 그냥 혼자 달랑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인격체를 끌고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고 영의 일부분이 우리 몸 쪽에 들어와서 체험을 겪으면서 데리고 가긴 가는데 그 사이에 일생 동안의 체험을 겪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간다. 왜냐면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일꾼이 필요하고.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갈고 닦고 해서 데리고 간다는 얘기죠. 질문 있습니까? 또. 만족합니까? 근데 대답할 수 없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진미선이니까 네. 진미선이 영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예, 하나님이 아니 진선미. 진선미. 진선미가 영이다. 아니 예, 내가 저기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건 알죠. 그건 아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영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영이라는 것은 과연 영적이라는 게 진선미 그게 그는 하나 이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아 그래 진이고 선이고이다 하는데 그게 영일까? 그게 영적인 생각일까? 영일까? 어떻게 하는 게 영적인 것일까를 영적인 생각이라는 현실적으로 거는, 영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진선미에 기초한 생각이 영적인 생각인 거지. 진선미가 아닌 거는 영적인 생각이 아닌 거지. 하나님이 진선미니까. 진선미가 아닌 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었는데 불완전한 인간을 그냥 데려가면 다 물질이니까 물질적이면 써먹을 수가 없죠. 우리가 저 유란시아의 이 물질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진선미에 거의 반응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잖아요. 거의 이 우리 속에 이제 조절자가 계시기 때문에 조절자가 진선미인데 조절자한테 저희가 거의 반응을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그 진화가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선미에 이제 민감도가 높아지고 반응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영화돼 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진선미는 영적인 생각의 기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송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 저는 이 문제는 이해를 했는데 저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고. 전재영 씨가 정확히 보셨어요. 전재영 씨가 얘기하는 것은 그 도덕 시간에 국민학교 도덕 시간에 얘기하는 정도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생각해서 그 말씀이 맞아요. 전재영 씨 하는 말씀이 저도 지극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느님을 전재영 씨가 얘기하는 하느님을 전혀 모르고 영적인 것그 신의 세계를 전혀 몰라도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산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예배를 한다든지 할때 그럼 그런 영적인 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쭉 예수님의 그 사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얘기했는데 너희들 그게 못 알아듣느냐. 그게 영적인 말씀인데. 아, 그게 무슨 뜻이지? 도대체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아둔한 질문이라고 아까 드렸던 게 그건 알죠. 도덕 시간에 배웠던 그 이론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조금 어떤 두뇌로서 생각하는,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진선미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 이건 너무나 좀 추상적이고 그래서, 그래, 제가 기도를 잘 못했는데, 요즘 좀 기도는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교회도 같이, 전재욱 씨랑 같이 얼마 전에, 예전에, 그랬어요. 도대체 예배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접근하려고. 너무 죄송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 너무 뭐가 기초적으로. 영적인가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 모습을 닮은 게 영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이 아니다. 뭐, 그 정도만 가지고도 할 일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모습을 닮는 게 영적이다. 조절,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 닮는 것이 영적이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돈을 주는 거, 밥 먹으라고. 뭐 돈을 주든 뭘 주든, 도와주잖아요. 네. 네, 교수님 말씀 같이 하나님이 이제 영이시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으니까 그 우리가 이거 배우는 이제 하나님을 뭐 이해하는 게 결국엔 뭐 영적인 거죠. 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 하나님 근데 닮아가지고 예.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 기술을 해놓은 게 유란시아서고, 유란시아서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게 없잖아요. 예, 그래요. 세상 어디에도. 그렇기 때문에 유북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이 변하기는 변했습니다도. 이게 맨 처음에는 그 예수의 일생이라든지 고귀만 봤는데 이걸 왜 알아야지 맨 처음 그랬거든요. 머리 말부터 일부 깊은데 알아야 또 하느님 쪽으로 더 접근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영향이 큰것 같아요. 전 유란시아서를 행하는 데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확실히 일부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이런 걸 아는 것도 왜 이런 걸알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아는 영역이 좀 넓은 게 확실히 낫긴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지식을 할때 과학적인 방법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깊숙한 과학을 통해서도 믿음을 알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래저래 굴려서 이렇게 있겠습니다. 일 예. 무한한 하느님, 예. 우리는 무한자를 만지면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며 신의 발자국은 알려지지 않았도다. 그는 무한히 이해하고 그의 위대함은 헤아릴 수도 없도다. 아버지의 계심에서 나오는 빛이 눈부시게 밝아서 비천한 인간에게는 아버지가 짙은 어둠 속에서 사시는 것과 같다. 그 생각과 계획은 헤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수없이 크게 놀라운 일을 하시도다. 하느님은 빛이며 우리는 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연세도 알아낼 수 없도다. 하느님이 땅 위에 거하겠느냐? 보라, 하늘과 가장 높은 하늘이 우주와 가장 높은 우주가 그를 담을 수 없도다. 그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려운가? 그 길은 찾아낼 수 없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무한한 아버지가 계시고, 그는 또한 충실한 창조자이라. 신성한 창조자는 또한 우주 처분자, 혼의 근원이요, 운명이라. 그는 최상의 혼, 시초의 지성, 모든 창조의 무한한 영이라. 위대한 통제자는 실수가 없으며, 위엄과 영광 속에 찬란히 빛나도다. 창조자 하나님은 두려움과 적의가 분분히 없느니라. 그는 불멸하고 영원하며 스스로 존재하고 신성하고 풍성하시니라. 만물의 지구한 조상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깊고 측량할 수 없는가? 무한자는 스스로를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 아주 뛰어나시도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선하고 완전한 모든 목적을 가진 아버지라. 하나님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고 영원한 창조자는 가장 높은 원인이라. 네, 질문 있습니까? 저기 신성한 창조자는 또한 우주 처분자, 혼의 근원이요 운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분자가 뭐냐? 네. 혼은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께서 주신 생각주절자하고, 인간의 몸에 있는 그 지성, 마음하고 같이, 해서 형성이 돼서, 퍼스널리티가 형성이 돼서 혼이, 물질적으로 자라면서 의식적으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은 근원이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창조자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처분자라는 거는 그런 말이 있죠. 네. Man proposes, God disposes. 사람은 어떻게 하자고 제안을 하고, 하나님은 처분한다. 자기 마음대로. 아, 그런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사람들이 뭐 애를 쓰고 어떻게 뭐 안간힘을 쓰고 그래도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지만 자기 뜻대로 처분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omnipotent. 전능하다 그런 뜻인데 신학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트집 잡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모순되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아,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전능하지 않네. 라고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순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모난 동그라미 그런 거는 없다. 악을 행할 수 없다. 예. 근데 과정 신학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 왜냐면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줬으면은 내버려 둬야지. 지멋대로 하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잘못하는 거를 막지를 않네. 그러니까 전능하지 않다.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줬으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주고 또 자기 뜻대로 강제하지 못하니까 전능하지 않네.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Process theology. 과정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능하다는 거는 뜻이 첫째로 모순된 일은 못한다. 전능하다고 해도 모순되는 일은 할 수가 없고, 둘째로 모든 일이 가능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행하지는 않는다. 아, 그 행하지 않죠. 네, 그거를 omniscience라고 그래요. F-E-A-S-E-N-C-E. 근데 이제 기독교, 유대인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행한다. 사람은 놀고 먹고 앉아도 되고. 그렇게 기대를 해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600만 명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고 벼락을 내려서 다 때려치우고 독일군을 다 벼락으로 다 치지 않았느냐. 훈련해서 죽여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진화 세계에서는 시간이 걸리고 100% 만족하게 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사람 편에서 만족하는 볼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상 존재가. 그래서 결국은 미국 사람하고 러시아 합동 작전으로 독일군을 물리쳤죠. 질문 있습니까?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행한다. 이거는 착각이에요. 교수님, 예. 여기 저뭐 그는 최상의 혼, 시초의 지성. 보통 이제 그 하나님 하면 영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고 뭐 최초의 지성이고 그런데 여기 최상의 혼이라는 말이 나와서 하느님 최상의 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지금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는 보르샤 몸으로 바뀌잖아요. 일종의 혼의 몸이죠, 혼의 몸. 그리고서 조금 더 상승하면서 영과 합일이 되면서 그때 그 우리 최후자의 몸체는 영일까요? 그 어떤 혼의 몸인 그 상물질 상태일까요? 6단계의 0이 돼요. 아, 그러면 우리 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물질 상태가 아니라 영 상태겠네요. 혼은 저택 세계 갈때그 혼이 자기 일생에 산 기억이에요. 경험, 이건 예. 나 개인적인 해석인데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을 가져가지 않으면 다른 데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교수님, 예. 우리가 생각 조절자하고 마음 지성하고 퍼스널리티가 움직이면서 이때 이제 혼이 자라잖아요. 예. 혼이 자라는데 그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기억이나 체험의 어떤 그 엑기스 어떤 그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혼도 같이 상물질로 자라잖아요. 몸 내부에서.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육체가 죽고 상물질 몸 상태로 형성화돼서 다음 생으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상물질 몸이 곧그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서 상물질 상태의 그러니까 그 모른샤 몸 상태로 지금 저쪽 다른 세계로 가고 그 상태 그 몸을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물질 몸으로. 그래 생활하면서 그 단계를 거치면서 영하고 합의를 하는데 그럴 때그 상물 상태는 없어지고 영만 남나요? 그렇게 되죠. 예. 작물 여기에 작물 저는 이제 그 말고. 하느님은 뭐 최상의 혼이라는 말이 하느님을 혼이라는 말이 좀 처음 저는 본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 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지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에는 결국은 영체가 되겠네요. 우리가 네, 상물질 그러게요. 상태는 없어지고. 근데 이건 사람들이 적은 글을 여기 인용한 거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 들어갔죠. 아, 네. 예. 이 사람들의 생각? 최선의 생각을 적어 놓은 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인용한 것이지, 인용문이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전부 다 표현 안에 있네. 예. 교수님, 아까 옴니포텐트 말고 다른 단어 하나 말씀하신 게 뭐죠? 예. Omnipresence. 영어 단어에 feasible이라는 게 있어요. 행할 수 아, 있는 거. feasible. feasible을 해서 나온 단어예요. Efficiency, Feasance. 아마 스펠링이 그럴 거예요. 모든 걸 행하는 게 아니고
사람 우리는 모든 걸 행해 아, 버리면 천사들도 할 일이 없고 짬이 없어요. 다 언임플로이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창조 아들 미가엘들도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파라다이스나 예. 똑같았잖아요. 거기.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은 남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뺏어서 자기가 하질 않아요. 남이 쓸만하게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쓸만하게 행하면 그 사람을 그냥 써요.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아버지의 영원한 보편적 성격이 엄청나게 무한히 명시되는데도 아버지는 그 영원, 무한함을 무조건 스스로 의식한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그의 완전함과 권능을 충분히 아신다. 신성한 동유자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은 우주에서 완전히, 적절히, 완벽하게 자아를 평가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통 우주 다양한 구역에서 바로 아버지에 대한 다른 요구가 때때로 변함에 따라서 아버지는 그러한 필요를 늘 어김없이 채운다. 위대한 하나님은 스스로를 알고 이해하며 그의 모든 완전한 시원적 속성을 무한히 자의식한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어쩌다가 생긴 이가 아니며 또한 우주를 실험하는 이도 아니다. 우주 군주는 몸에 들어갈 수 있고 별자리 아버지는 실험할 수도 있고 세계의 우두머리는 연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주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을 보며 그 신성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은 광대한 영토의 어떤 우주에 어떤 세계, 체계, 별자리에 있는 어떤 하위 존재가 겪는 어떤 실험과 어떤 모험도 실제로 알아차리고 이해한다. 네. 경험을 함으로써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실존적으로 영원 세계 살기 때문에, 시공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아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우와 같은 얘기를 만들어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깜짝 놀랐다. 여기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이 깜짝 놀란다. 깜짝 놀라는 일은 없어요. 뻔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예를 들면은, 껄껄 웃으셨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껄껄이라는 얘기는 깜짝 놀랐다는 얘기라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 기특해서 허허 껄껄 웃었다.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듣고 보니 이상하다. 뭐 놀랐다. 그런 일은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처음부터 그것이 다 아니까 하나님이 그 대답에 깜짝 놀랐다. 그 대답을 신기하게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재미없으신 분이네. 여기에 우주 군주나 별자리 아버지나 책의 우두머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모험할 수도 있고, 실험할 수도 있고. 네, 실험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우주 군주라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미가엘이 내받은 군주인데 미가엘의 정책이 자유의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 하위 행정가들한테 자유자량권을 많이 줘서 루시퍼 반란이 일어났다. 그 말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미가엘이 그러면 실수해서 루시퍼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정책을 좀 고쳤느냐? No. 그런 불상사가 있긴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손해본 것보다 몇배 이익을 더 남겼다. 그래서 미가엘은 그 라논한 댁 아들들한테 자유재량권을 많이 줬던 거를 축소시키지 않았다. 그런 여전히 얘기예요.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더 그걸 잘 손질을 하면은 이익이 훨씬 많이 남는다. 그래서 미가엘이 자기가 잘못했구나. 아, 이거 죽을 썼네. 그러고 뭐 정책을 수정한 일은 없다고요. 아, 그러니까 미가엘은 실험하는 사람이에요. 자유자랑권을 한번 좀더 줘보자. 시상하는 이도 아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겨도 내가 충분히 핸들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그런 이도 아니다. 거예요. 뭐, 그래서 모험에 들어간 거죠. 라논한테 아들들한테 자유자랑권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루시퍼가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새롭지 않고 어떤 우주의 사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혼의 궤도에서 사시기 때문이다. 그는 시작하는 날도 끝난 날도 끝날도 없이 계신다. 하나님에게는 지난날도 오늘도 앞날도 없다. 어느 시간도 어느 주어진 순간에만 존재한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유일한 스스로 계신 이이다. 우주 아버지의 모든 속성은 절대로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하다. 이 사실은 그 자체로서 저절로 유한한 물질 존재와 기타 낮게 창조된 지적 존재들과 직접 친히 교통할 수 없게 자동으로 자신을 차단한다. 질문 있습니까? 지적 존재들하고 직접 교통할 수는 없고 조절자를 통할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다양한 생물과 접촉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선을 필요로 한다. 첫째로 이 주선은 아버지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지은 성격자들 속에 예정되었고 그들의 신성은 완전하지만 때때로 행성 민족들의 바로 그 피와 살의 본질을 취하고 너희 사이에 하나가 되고 또한 너희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미가엘의 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미가엘은 하느님의 아들로 부르기도 하고 사람 아들로 부르기도 한다. 둘째로 무한한 영의 성격자들, 곧 다양한 계급의 천사 무리와 기타 하늘의 지적 존재들이 있으며 이들은 낮은 기원을 가진 물질 존재들에게 가까이 가서 많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시중 들고 봉사한다. 그리고 셋째로 비인격인 신비 훈계자, 곧 생각조절자가 있으며 이들은 아무 공고도 설명도 없이 유란시아의 인간과 같은 자들에게 깃들기 위하여 위대한 하느님 자신이 실제로 보낸 선물이다. 끝없이 풍부하게 그들은 영화로운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와서 하느님을 의식할 능력이 있거나 그러한 잠재성이 있는 필사자의 겸손한 지성을 꾸미고 거기에 깃든다. 이런 방식과 기타 여러 방법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한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자녀인 인간의 유한한 지성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려오거나 또는 그의 무한성을 수정하고 묻게 하고 희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절대성이 줄어들면서 일련의 성격 분산을 통하여
무한한 아버지는 방대한 우주의 여러 영역에 있는 다양한 지적 존재들과 가까운 접촉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죠. 네. 미가엘이 직접 가서 사람들이 보고 배우라고 모범적인 일생을 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이 어디 미가엘이 총구석에 박혀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도로를 잘 닦아놔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 언어도 통일이 되고 그래야 언어가 통일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주요 넓은 지방에서 주요 보통 사람들이 쓰는 공통 언어 다를 쓰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쓰는 공용어가 있어야 돼요.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공용어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죠. 심부름 하는 존재들이에요. 무한한 영이 낳은 천사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절자를 보낸다. 그리고 이 조절자 개념은, 구약의 열왕기상, 거기,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한테 still small voice. 그걸 한글 성경에는 미세한 소리가 있어서. 근데 그건 번역이 좀 그래요. 예, 속삭이는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고. 속삭이는 소리, 미세한 소리가 아니고 그거보다 미세한 소리보다는 속삭이는 속삭이는 소리가 있어. 소리. 그렇게 구약에 딱한번 나오고 신약에는 없어요. 조절자 얘기가. 근데 어디 나오는 거니? 도마복음 50절인가 50장에 나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근데 그거를 또 도마복음을 잘못 번역한 사람들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너희 복수절이잖아. 안에라는 게 너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됐어. 아닌데 내지. 그런 식으로 번역을 그래 한 놓고. 사람도 있어요, 도마복음. 이거는 한국 사람이라 그래. 우리를. 라는 말, 근데 개인적인 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조절자 얘기를 다 까먹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얘기를 별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가 무한 영원하고 첫째라는 사실과 현실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며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알아듣기 어렵기는 해도 신비 속에 가려 있어도 또는 유란시아에 사는 부류와 같은 인간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불가능해도 이러한 일은 절대로 참말이다. 처음 아버지의 계획이 무한하고
그의 목적이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유한 존재도 이러한 신의 계획과 목적을 언제라도 충분히 파악하거나 이해하기가 본래부터 불가능하다. 우주에서 진보하는 영속된 단계에서 인간의 승천 계획이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여러 목적이 드러남에 따라서 필사 인간은 그 목적을 이따금 여기저기 얼핏 볼수 있다. 사람은 무한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지만 무한한 아버지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자녀의 유한함을 아주 확실히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싼다. 네, 질문 있습니까? 사람이 무한한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거는 줄 자가지고 아무리 무한한 전략을 해도 될 우리가 수가 없는 거. 유한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요. 오케이. 오늘은 이제 저기, 다른 편으로 아, 가자. 저쪽 편으로. 그쪽 아담과 이브 편? 예. 네. 여기 지금 끝났죠? 예, 다음에는 2장 1절, 2편 1장 11절 할 차례예요. 어디 73편이 맞나요? 74편 시작이요. 아, 그래요?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네. 읽겠습니다. 예. 아담과 이브는 서기 1934년부터 따져서 37,848년 전에 유라시아에 도착했다. 그들은 봄이 무르익어 동산의 꽃이 한창 피었을 때 도착했다. 정오에 발표도 없이 두 천사 수송기가 유란시아로 물질학적 계량자들을 나르는 일을 맡은 예루살렘 직원들을 동반하고 우주의 아버지 성전 근처에서 회전하는 행성의 표면에 천천히 내렸다. 아담과 이브의 몸을 다시 물질로 만드는 것 모든 작업은 새로 지은 이 성소 구역 안에서 이루어졌다. 도착한 때로부터 그 세계의 새 통치자로서 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인간 형태로 그들이 다시 지어지기까지 열흘이 지났다. 그들은 동시에 의식을 되찾았다. 물질의 아들과 딸은 반드시 함께 봉사한다. 항상 어디서나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들이 베푸는 봉사의 본질이다. 그들은 쌍을 이루어 일하리라고 고안되어 있고 홀로 활동하는 일은 드물다. 오케이. 여기 질문 있습니까? 두 가지 인간 형태라는 게 여자 남자를 남자 여자를 얘기해요. 근데 왜 1934년부터 계산을 했을까요? 34년에 책이 발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책 전체가 아니고 이 부분. 아, 1, 2, 3부. 1, 2, 3부 예수님 거 빼고 예수님 거 빼고. 1, 2, 3과 1934년에 완성됐습니까? 이 글을 쓴 해가 1934년이에요. 그리고 1935년서부터 예수님 편의 논문이 내려와요. 한꺼번에. 계속 읽어주세요. 행성 유란시아에 온 아담과 이브는 예루살렘에서 선임 물질아들 집단의 단원이었고 함께 14,311번이었다. 그들은 셋째 육체 시리즈에 속했고 키는 2m 40이 조금 넘었다. 유란시아로 오려고 뽑혔을 때 아담은 배우자와 함께 실험하고 시험하는 예루살렘의 물리 실험실에 고용되어 있었다. 1만 5천년이 넘도록 그들은 살아있는 형태의 수정에 적용되는 실험 에너지 부분에서 지도자였다. 이보다 훨씬 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새로 도착한 자들을 위한 여러 시민학교에서 선생이었다.
그들이 유란샤에서 나중에 할한 행위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 훈련을 시켰나요? 네, 질문 있습니까? 덩치가 컸는가 봐요. 200, 키가 2m 아, 40cm니까. 그러면 거인 아니에요? 자이언트 속하는가? 그린 자이언트. 어디 무슨 뭐거더라? 깡통 음식. 스피니치. 거긴가? 거기에 그린 자이언트. 거기 나오는데 근데 요즘에 그 그린색의 자이언트라는 게 아, 살디니아라고 이태리에 있는 섬이 있는데 이태리에 그 저기 살지니아 장화 같은 그 부츠가 코 있으면 부츠 가지고 발길로 뻥 차라고 그 앞에 있는 섬이 살디니아예요. 살디니아 예. 근데 거기에 거인 족속들의 뼈가 많이 발견됐어요. 어떻게 이탈리아? 몇 배쯤 한 서너 배더 큰가? 뭐 하여튼 그 정도. 그러면 보통 사람. 이탈리아. 그 이탈리 거기니까 아담 손의 자녀들이 거기 와가지고 아담 손도 되게 컸다는 얘기네. 아담손도 컸겠지. 그러니까 그 후손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한국 사람이 평균이 한 170?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아담 손들 50%가 더 키가 큰 거라고. 두 배는 없네 그죠? 네. 2배는 아니지. 일단 두 50, 50%, 50%가 더 배는 아 커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아담의 예. 전직이 결국은 과학자였네요. 예. 아,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그 보통 성경에는 아담과 이브를 흙으로 빚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여기 지구에서 물질을 만든 거니까. 예. 예. 아마 그 정신 또는 생활하던 기억, 그거를 USB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그다음에 땅에서, 지구에서 그 물질 몸을 잘 빚어가지고 고속에다 USB 기억을 싹 집어넣은 거라고. 예,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다른 데서 그 몸이 그냥 온게 아니고 기억만 가지고 온 거라고. 그렇지. 그리고 USB에 넣어가지고 와서 물질 준 거였어. 몸만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물질몸을 이제 나중에 나오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유란샤에서 아담으로서 모험하는 사명에 자원자를 모집한다는 선포가 발표되었을 때, 선임 집단의 물질 아들과 딸 전부가 자원하였다. 4기세대 검사자들은 나나포지와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의 승인을 얻어 나중에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계량자로서 활동하게 된 아담과 이브를 마침내 선택했다. 아담과 이브는 루시퍼 반란이 있을 때 미가엘에게 끝까지 충성했다. 그런데도 그 쌍은 책의 군재와 그의 내각 앞에서 검사와 지시를 받기 위하여 호출되었다. 유란샤에서 있었던 일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충분한 발표를 들었고, 그들은 싸움으로 분열된 그런 세계에서 다스리는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계획을 추구할 것인가 샅샅이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에게 그리고 구원자별의 미가엘에게 충성한다는 합동 서약을 마쳤다. 그리고 유란샤의 멜기세덱 관리자 집단이 그들이 배치받은 세계에 통치를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여길 때까지 자신들이 그 통치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라고 그들은 마땅히 충고를 받았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멜기세덱 관리자 집단이라고 그런 게 이게 리시버, 이걸 리시버라고 그래요. 맞는 사람? 왜? 리시버가 뭔 거니? 어떤 조직이 갈라져 가지고 둘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갈라져 가지고 싸움을 너무 해서 조직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위 집단에서 관리자를 임명해요. 네가 대신 그러니까 집행적인 결정을 내려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를 들면 서로 싸워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교수들이 가르치고 그랬는데 싸움에 말려 들어가지고 누가 옳으니 싸우고 그러면은 학교가 운영이 안 되니까 총장이 관리자를 리시버를 다른 대학에서 데리고 와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대학이 뭐 농과대학이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네가 대신 결정을 내려라 하고 관리자를 데리고 온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무슨 루시퍼 반란이 생겨가지고 루시퍼가 담당하고 있던 여러 행성에서 행성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와가지고 임시 통치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아담과 이브가 왔으니까 이 행성을 관리할 사람이 온거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임시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유란시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12명이 12명이 예.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아담과 이브가 영주 행성 영주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야 이제 니들이 맡아라 우리는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네가 행성 영주 노릇을 해도 그 전까지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 밑에서 지시를 받으라 그 얘기는 안 떠났어요? 아직 안 떠났지.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아직 몇 개월만 하다. 잘 되어가네. 아담과 이브가 제대로 일을 행한다. 그럴 때까지 그 밑에서 지시를 받아야 돼요. 질문 있습니까? 네, 하늘나라가 굉장히 그 인간적인 세계하고 똑같네요. 지원자 뭐 생물학적 겨량자, 과학자도 있고 뭐 승인도 없고 완전히 인간 시스템하고 체계하고 네, 우리 보통 그 하늘나라 신들의 세계를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세계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체계와 시스템이나 이런 체계가 과학자들까지도 생물학적 겨량자, 뭐 승인 없고 이거 완전히 인간 세계잖아요. 네, 자신이 있어요? 별로 생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동양적으로나 신들의 그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조금 여기 뭐그 나갈 사람 누구 나올 거야 하고 그 채점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여기 뭐 과학자들까지도 뭐 네. 제적이고 그러니까 완전 지구 세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오케이. 내각 앞에서 검사와 지시를 받고 호출되고 이런 거 보면 완전히 군대 체계에도 비슷하고
행정 시스템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잘 운영되는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하늘나라다. 응? 아, 여기 얘기가 행성 관리하는 일이. 행성 염주가 잘했다는 얘기인가? 행성 영주가 루시퍼 반란에 말려 들어가지고 쫓겨났죠. 그 전까지는 잘했다는 얘기. 오래도록 했으니까 위에서 교육받은 대로 했겠지. 반란에 말려 들어갔으니까 담당자가 바뀌는 거죠. 바뀌었죠. 아하.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이것은. 이 예루살렘상은 사타냐의 서울과 다른 곳에 자손 100명, 아들 50명과 딸 50명을 남겨두었는데, 이 아이들은 전진의 함정을 피한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부모가 유라시아를 향하여 떠날 때 우주의 책임을 맡은 충성스러운 관리자로서 모두 임명되었다. 수혈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예식과 관련된 작별 실습이 있고 나서 그들 모두가 물지 아들들의 아름다운 성전에 참석하였다. 이 아이들은 그들 계급의 비물지라 본부까지 부모를 따라갔고, 부모가 천사의 수송을 위한 준비에 앞서 성격이 의식을 잃고서 잠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을 알리고 성공을 빈 자였다. 아이들은 부모가 사타니아 책의 6번 행성에서 눈에 보이는 우두머리, 실제로는 유일한 통치자 쌍이 곧 되리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가족이 해합한 가운데 얼마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는 시민들이 환호하고 성공을 비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은 유라시아에서 부닥칠 모든 임무와 위험에 관하여 적절한 준비를 갖추고 충분히 가르침을 받고서 새로운 직책이 기다리는 곳으로 떠나갔다. 질문 있습니까? 이브가 오임에 빠지지만 않았으면 멋진데. The volume is currently set to 50%. 제 야단쳐요, 시끄럽다고. 오케이. 거기에서 스탑. 야단치듯이 얘기하는. 예, 말씀하세요. 네,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담과 이브 부모들이나 이제 가족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지구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그 부모들이랑 다시 만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지구에 지금 부모, 형제, 자매들은 여기서 죽으면 이걸로 끝이잖아요. 다시 가족으로 형성이 안 되고 각자 갈 길로 각자 도생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담과 이브는 그 부모들하고 그 헤어져서 이 지구로 와서 지구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가면 다시 가족으로 만나나요? 만날 가족 형성을 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같이 살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 어떤 가족적인 관계는 그래도 유지가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인들이나 이런 지적인 존재들은 죽으면서 가족이 완전히 다시 가족이 한번 얼굴은 볼수 있겠지만 한번 그거하고 상관없이 각자의 길로 다 가죠, 저희는. 네, 그렇죠. 가족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다시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낳은 자식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자식들은 또 자기 가족이 또 따로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 아버지 엄마 싫어요. 우리 자식들하고 우리 식대로 살겠어. 아, 우리끼리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각자 따로따로 가야 되지. 아니.
미국식이네. 각자 각 가정마다 부모가 자식들하고 같이 짝을 같이 행동하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부모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우리끼리 같이 갑시다. 오늘 우린 싫다 그러고 우리 자식들하고 그렇죠. 같이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가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 큰 가족을, 대가족을. 그러나 개인 가족은 부모와 아이들일 때만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지. 항상 부모는 자식들하고 같이 그렇죠.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자식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나하고 같이 가족을 이루어서 가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곤란하다니까, 다 연결이 돼가지고. 교수님, 그러면 이 하늘 존재들은 예를 들면 이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자손들은 그한 세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또 다른 그 다음 세대의 자식을 낳지는 않나 보죠? 일어났죠. 지금 아, 그게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이 다를 거죠. 그, 첫, 이 아담과 이브는 무기한으로 살아요. 원래 있던 곳에서. 근데 그 자식들한테 그 권한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무기한으로 사는 그 권한을 아담과 이브는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조금 있으면은 진화 존재처럼 조금 있으면은 나 존재가 섞이게 되는 거요? 죽게 되지. 그럼 죽고 진화 존재와 섞여서 사니까 진화 난 존재들하고 아마 섞여야 될 거예요. 결혼을 하고 어느 숫자 정도 되면 나중에 섞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일찍 섞여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거죠. 이브의 실수 아담과 때문에. 이브는 태어날 때 무기한으로 살수 있지만 그 권한을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다. 대답이 됐습니까? 질문 더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아담과 이브의 도착. 아담과 이브는 예루살렘에서 잠에 빠졌다. 유란시아에서 그들을 환영하느라고 모인 막대한 군중이 모여 있는 앞에서 아버지의 성전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은 익히 소문을 들어왔던 두 존재, 반과 그의 충성스러운 동료 아마돈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칼리가스티아가 이탈할 당시에 있었던 이두 영웅이 새 동상 집에서 그들을 처음으로 반갑게 맞이한 차였다. 에덴의 말은 아마돈이 사용했던 안돈족 속의 방언이었다. 반과 아마돈은 24글자로 된 알파벳을 만들어서 이 언어를 두드러지게 계량했고, 그들은 에덴의 문화가 세상에 두루 퍼짐에 따라서 그 말이 유라시아의 언어가 되는 것을 보기를 바랐다. 아담과 이브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이 인간의 방언을 충분히 통달했기 때문에 이 안돈의 아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높은 통치자가 그에게 자기 방언으로 말을 거는 것을 들었다. 질문 있습니까? 아마돈은 땅의 사람이었잖아요. 반이 하늘에서 왔고. 예, 그래요. 아마돈이 사용했던, 땅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족속의 방언이었다. 안돈 족속의 방언이었다. 그래야 되겠죠? 빨리 말해 주시고. 예, 근데 그 백인의 조수 중에서 60명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기 때문에 그냥 자연사 했잖아요. 예. 이제 40명이 이제 반란에 가담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이 40명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반밖에 살아 15만 년 동안 반만 살아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없죠. 반하고 같이 충성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죠. 돌아가요. 일찍 돌아갔던가요? 다 네. 반만 남겨놓고 반과 아마돈만 남겨놓고 반과 아마도만 남겨놓고요. 나머지 39명은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계속 여행을 시작하고, 근데 반란에 참가한 60명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탈락하는 거죠? 탈락돼서 자식들을 아마 낳아서 나중에 노 쪽속에 선조가 되죠. 섹스로 예. 우리가 같이 자식을 낳아서 노 쪽에 선조. 그리고 이거는 설인데 꼭 이렇다 말은 할 수가 없고, 근데 이게 안돈 족속, 그 다음에 안돈이라고 그러나 엔다이트, 안다이트. 예. 안돈 안드 족속이. 족속, 안돈이 아니고 예. 안드 족속을 얘기하는데, 그 낱말이 살아남아서 안스로 팔러지. 그게 엔트로팔러지. 고고학이라는 거라고. 네. 안스로 하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 낱말이 거기 남아있는 게 아니냐. 몰라서. 그런 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안드로이드 뭐 전화 이런 안드족속. 이런데도 그런 낱말을 써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직 그 단어가 살아있네요. 그안안 안스로팔러지 안스로라는 게 사람이란 뜻이라고. 근데 여기 안 엔다이트 거기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설이 있어요. 오케이. 질문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세대를 놓아 주어라. 약속된 아들이 오셨다는 말씀을 세대들이 전하게 할지어다 하고 외치면서 멀리서 가까이서 모여든 소식 나르는 비둘기의 해앗장소까지 주자들이 황급히 달려갔을 때 그날 온 에덴이 크게 흥분하고 즐거워하였다. 신자들의 수백 촌락이 충실하게 해마다 바로 그런 경사를 위하여 집에서 기른 이 비둘기들을 계속 공급하였다. 아담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바깥에 퍼지자 근처에 있는 부족 사람 수천 명이 반과 아마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한편 여러 달 동안 순례자들이 아담과 이브를 환영하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려고 에덴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네, 질문 있습니까? 새들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글자를 써서 발에 매달아 놓고 통신을 퍼뜨렸나요? 새들을 풀어주어라. 그랬겠죠, 아무래도. 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깨어난 뒤에 곧 아담과 이브는 성전 북쪽의 큰 언덕에서 열린 정식 환영회까지 호의를 받았다. 자연이 생긴 이 언덕은 세상에 새 통치자들이 취임하는 것을 위하여 미리 확장되고 준비되었다. 여기서 정오에 유란시아 접대위원회는 사타니아 체계에 이 아들과 딸을 환영했다. 아마도는 이 위원회의 의장이었고, 그 위원회는 여섯 상급 종족으로부터 각자 대표 한 사람씩 중도자의 임시 우두머리, 충성스러운 딸이자 노쪽속의 대변인 아난, 동산의 설계자이자 건축자의 아들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계획의 집행자였던 노아. 그리고 거주하는 두 생명운반자를 넣어서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다음 행위는 유라시아 관리자 회의의 우두머리인 선임 멜기세덱이 행성 관리 책임을 아담과 이브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물질 아들과 딸은 놀라시아덱의 최고자들에게 그리고 네바덤의 미가엘에게 충성을 서약했고, 반은 그들이 유란시아의 통치자라고 선포했다. 이렇게 함으로 반은 멜기세덱 관리자들의 행위의 덕분으로 15만 년이 넘도록 지녔던 직함에 따른 권한을 포기하였다. 반이 응. 책임자 자리를 이제 내놓은 거예요. 아담과 이브한테 물려준 거예요. 아, 이제 곧 떠나야 되니까. 아, 그렇죠? 섭섭했겠네요. 그 사이 반이 이게 몇만 년을 살았나? 몇만 년? 15만 년을 살았다고 아까 우리 15만 년. 네. 예. 반란이 당시에 살아? 20만 년 전이고 3만 10년. 7천 년 빼면 3만 8천 년 전이니까, 뭐, 사실은 15만 년도 넘네요. 네, 15만 년이 좀 넘어요. 예. 당시의 인간들은 반을 뭐 거의 신으로 여겼겠고, 아담과 이브도 갑자기 온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신으로, 완전 신으로 여겼겠어요? 예. 그리고 나옵니다. 그런 게, 그죠? 당신들도 예. 싫다. 사람이 아니다. 안 죽네. 여기 지도를 한번 봅시다. 레크바. 이게 터키에 있는 지방이에요. 레이크 터키 지역인가? 예, 북쪽. 예, 그렇죠. 레이크반이라는 게 아직 또 이름이 여기 붙어 있어요. 거기 살았는 모양이죠. 북쪽으로 갔다. 반가 아마도니. 그렇게 사람들이 이 이름을 아직도 예레반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이제 다 예. 됐는데. 이제 졸리죠? 굿나잇 해야 예. 돼. 오케이.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없고요. 예,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예,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재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담과 이브 예. 되게 재밌습니다.